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지겨운 스케일 연습 이 정도만 연습해보자 라는 강의 주제입니다.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아요.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.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스케일 연습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연습을 제대로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연습을 좀 해놓자. 막 너무 막 화려하게 스케일 연습 막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도부터 시작하는 스케일, 레부터 시작하는 스케일, 미, 파, 솔, 라, 시 요 일곱 개 정도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도록 요거 정도만 외워놓고 연습해보자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시 제가 먼저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도부터 시작하든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거로 연주를 어떻게 하시냐면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. 레부터 시작합니다. 미부터 파 솔 시 요렇게 일곱 가지 정도는 내가 그냥 외워놓고 요 정도는 내가 익숙 왜냐면 우리가 보통 연주를 할 때 요런 조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 연습을 좀 해주시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스케일 연습을 내가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습 정도는 해놓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막 내가 스케일 연습해야 된다는 어떤 뭐 좀 거부감, 아 막 어떤 지루함 이런 것들을 조금 잊으시고 요 정도만 내가 연습을 해놓는다면 굉장히 연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특히 악보의 조표. 내가 이게 샵이 하나가 붙었나, 샵이 두 개가 붙었나, 플랫이 하나가 붙었을 때 여기에 내가 뭐를 눌러야 되지 했었을 때 손이 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알아서 탁탁탁 가요. 그런데 이걸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탁탁탁 가질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스케일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그렇게 막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면 요 정도라도 공부를 해놓으시고 연습을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만들어봤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보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. 또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